이 사람이잖아. 헤이 살 임마. You pink ace? 직접 물어보면 되지. 띄어쓰기로 구분하면 된다고요? 옷 갈아입었다고요? 뭔 소리야? 몰라. 이거 보면 내가 아나. 몰라. 아, 이 사람 맞아요? 분홍색으로 바꿨다 입었다고요? 아 그래? 그러면은 런구했냐고도 물어봐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가지고. 런구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. 이 사람이 런구하던 사람이고 혼자 잘 먹은 거야? 런구도 해 먹은 사람이고 핑크에이스도 했고 직전에요. 직전 들만하죠. 아 그 살인자야? 아, 맞네 그러면은. 맞네 맞네. 아이 헷갈려 죽었다 진짜. 저 사람이 런구 외에 다라고? 오케이 오케이. 둘이 섞여가지고 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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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갸고 갸가 가면 갸는 갸가. 오케이 직접 당할만 하죠 이거는. 야, 직접 뛸만 하죠. 살구님이 시계라고 하니까 계속 시리가 커져요 흑흑. 시계! 아 그게 없다. 살구님 어제 구독권 당첨됐는데 너무 놀랬어요. 기쁘게 앞으로 자주 놀러올게요. 물결표 유튜브대바대도 너무 잘 보고 있어요. 아이 동동이님 감사합니다. 파이팅. 와 5천 감사합니다. 정답! 스피릿 즉초! 혼자 부서진다. 맞나요? 정답? 아직은 안 나오네요. 눈이 터졌어. 나이스! 가운데 거 돌리자, 가운데 거. 뭐야? 덕구인가 이거? 덕구네? 미쳤어. 이거 어떻게 이 라인업이 덕구를 해? 아, 직접 들었지, 근데. 그래도 그렇지. 안돼! 조졌다 이거. 아, 졌다. 못 봤나 보다. 너는 핑크 에이스가 아니야. 너는 청색 에이스다. 자꾸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. 그 힐 좀요. 살리면 즉처고 안 살리면은 딴 사람 견제받고. 참 이게 몰라. 저 사람 너무 오랜만에 보는 스타일 잘 몰라요. 아, 쌍빨에 들었네요. 쌍빨에 올즉처 아니면은 일즉처 아니면 라즉 이렇게, 이렇게. 저번에 만났을 때도 쌍빨 덕후 했었어요. 나 혼자 살았잖아 그때. 팀원들 희생시키고. 일부러 맞아서 시계 터뜨려주기. 하지만 자동 덕군인지 모르고 제일 먼저 들어가십니다. 어쩔 수 없죠. 몰랐을 거야. 자동 덕군인지. 시계라 하니까 칼같이 켜지네. 벌써 네 번째 위치 다 시켰어요. 오케이. 이 사람이 저번에 쌍빨 덕구를 했는데 살아 나갔단 말이야.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서 그거보다 라인업이 좀 더 세고 하니까 하나 플러스 알파로 든 것 같아요. 턱 걸리고 사망. 오케이.
센 거 나왔구나. 아, 덕구 왜 했나 했더니 겁나 센 거 있네. 방금 구금 찾으시던 분들 제목 이겁니다. 그래피오르 엠뉴라고 한국 작곡가분 곡이에요. 아, 자동 덕구 상대법은 따로 없습니다. 그냥 세요. 그냥 발정이 빨리 돌리는 거. 그거 뭐 방법은 아니죠 그게. 애매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돌리면 되겠다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발정기를 빨리 돌려야 이기는데 사람까지 빨리 죽이는 직척까지 들고 왔으니까 사실상 되게 힘들다고 봐도 돼요. 사람끼리는 거실까요? 거실 있진 않을 거 아니야. 실러 그냥. 야, 실수했다. 아, 진짜 고정적인 실수인데. 그리고 칼질랑 이런 게 다 의미가 없네. 어디서도 죽잖아 이거.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, 오른쪽으로 가면은 안 되고, 여기로 가면은 안 되고. 아, 할 수가 없다. 그래도 불굴은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이거 쫓을만 하거든요. 아니네, 안 쫓을만 하네. 아, 여기로 왔으면 안 됐다 오히려.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았던 게 또 아쉽고요. 이게 켜지고 내가 여기 와서 죽었으면은, 여기 걸리고 아까 판자 많았던 반대쪽으로 갔으면은 내가 이겼단 말이야. 그쵸? 잠깐만, 즉처 쓰려고 달려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. 안 될 것 같아요. 불글도 못 쓰죠. 이거 누우면은 바로 직결처형이고. 일발전기 상태에서 올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따세. 굳이 한다고 하면은 일로 쭉 가가지고 이거는 발견. 발정이가 이렇게 세 개여가지고 아예 신경도 안 쓰려나봐. 졌어. 뭐 하는 걸란지 딱 가면 오지 않아요? 어, 발정이 세 개 뭉쳐가지고. 그래서 내가 좀 아쉬웠던 게, 아, 여기서 내가 안 죽었으면은 치료도 해야 되고. 성작강하고 뻑이자. 왜 누가 나 때문에 그랬어? 형, 너 어쩔 수 없는 거야. 저쪽 발정이 돌리려고 한 건 나밖에 없잖아. 근데 내가 견제받았으니까 죽는 거지. 아, 자책하니까. 아, 저기 덫이 없었더라면은 엄청 잘 풀리지 않았을까 싶어서. 저 사람에는 모르지 않나? 님 살려드릴까요? 아, 살려드릴 수는 있는데. 그리고 개구멍 나 위치 알고. 아, 모르겠어. 아, 구조 어떻게 할까? 일로 빠져봐. 어, 노가리나 까자. 이거 못 살아 우리. 여기다 더 다 설치하고. 저기 지금 짝집, 아니 개구 근처에다가 더 설치하는 것 같은데.
해볼까 그래도 한번? 펼쳐놔야겠다. 야 불굴! 야 불굴! 야 저 사람 불굴이래! 야 저 사람 불굴! 저 사람 불굴! 저 사람 불굴이래요! 저 사람 불굴이라고! 저기요! 야 안 들리세요! 안 들리나 보다 안 들리나 보다 안 들릴 수 있죠. 돈이라도 얻읍시다. 어차피 여기 판대도 되게 다 못 쓰거든 이거. 후이차 쪽가요. 어디 가세요? 거기서 뭐 하세요, 여기서? 어, 이거, 키고 나갈 수도 있겠는데? 한 방 안 쓰잖아. 그러네. 어, 이거 내보내겠다. 힘들어 다 이겼죠. 자 이제 못 버티니까 최대한 여기 끝에서 야 이것도 버텼다. 야 나가면 돼. 나가 이제 나가 가 집 어서. 가 빨리. 야 나 저기까지 계곡 가면 된다. 가면 된다. 가면 된다. 더 걸려줄게. 제제. 이렇게 해서 팀원이라도 한 명 살렸습니다. 농락은 아니고 어차피 상관없이 그냥 꿋꿋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.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한 명이 살아나갔어요. 아이고 유튜브가 감사합니다.